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달래요? 아니죠.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아닐 거고,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겠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집합인 거 찾으러 갈까? 태양계의 행성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거고요. 우리 반의 혈액형의 O형이라도 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은 상위가 기준 없지 그러는 애 안 될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5인 자연수의 모임이요? 그럼 야 뭐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있잖아요. 맞죠? 야는 무한 집합이 되겠지만은 집합은 될 거고, 소리가 크다, 소리가 크다? 이건 집합이 안 되겠죠. 그러면 몇 개 나와주시면 돼? 3개 나오면 되겠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야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내가 뭐 할까? x로 먼저 묶을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말 3은 0이라 내가 나왔을 거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얼마요? x 마이너스 1이 0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a라는 집합 바로 써도 되겠지? 말 3이 있을 거고 0이 있을 거고 1이 있겠네. 됐나? 자, 그럼 첫 번째 기호, 0은 내 원소입니까? 내 원소가 될 거야? 1도 내 원소입니까? 내 1도 내 원소가 될 거고, 2는 내 원소입니까? 아니요, 난 2가 없어요? 2를 더 보니까 3은 내 원소야? 아니요, 마이너스 3이 내 원소죠. 대가가 맞는 건 누구밖에 없어? 기은 니은밖에 없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실수를요, 내가 실수 집합을 R이라고 유리수 전체를 내가 Q라고 얘기를 한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루트2는 실수야, 아니야? 실수죠. I 없으면 다 실수인 거야? 맞아, 그럼 나는 뭡니까? 얘는 지금 나한테 루트2는 실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예요. 방금 말했던 거, I는 뭐 아니라 그랬어? 실수 아니라 그랬어? 자, I 4제곱 얼마 됩니까? 1 되는 거 맞아. 그럼 걔 나한테 실수 내는 거 맞습니까? 네, 얘는 일단 맞는 말이고. 내가 얘는 그럼 유리수입니까? 유리하니까 그러면 얼마 돼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은. 맞아, 그럼 얘 얼마 남아? 루트 2 마이너스 1은 유리수입니까? 아니, 유리수 아니죠, 이거. 그 다음에 양은 뭡니까? 9는 유리수가 아니래요. 아니요, 9는 얼마야? 3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 되겠지. 한 오른 거는 얘밖에 없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숫자들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까? 1하고 3하고 5하고 15. 뭡니까? 15의 약수 말하는 거 맞나요?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을 조건제 실법으로 나타내달래. 그럼 10보다 작은 자연수 괜찮네요? 9 이하인 자연수 괜찮네. 한 자리 자연수도 괜찮네. 자, 1보다 크고 9보다 작대. 아, 1보다 크고 10보다 작대. 그럼 야가 뭐가 빠지는 거야? 2에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1이 빠지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틀렸던 말인 거고. 1 이상이고 9 이하입니다. 그 점수 다 구해달래요. 1에서부터 9까지 나오는 거 맞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맞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원소가 아닌 걸 구해달래요? 그럼 얘가 뭐가 된대요?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면서 A랑 B는 내가 뭐가 된다 그랬어?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쭉 집어넣고 확인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되는 거야? 소인수분 해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6은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괜찮은 거 맞지? 야는 2 곱하기 3의 제곱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야는 뭐 되는 거야 그러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왔을 거니까 얘는 안 되겠네. 될까요? 그 다음에 야는 얼마가 됩니까? 27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2 곱한 거야? 그럼 얘 말고는 다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애들을 구해달래? 그럼 25 들어가면 어떻게 돼? 25보다 작은 양의 배수에선 25가 빠져버리겠지?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26 있을 거고, 27도 있을 거고, 28, 29, 30 됩니까? 안 됩니까? 30 되겠죠. 3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30까지 들어와 버릴 거니까 얘네들밖에 없겠네. 몇 개 나왔어요? 5개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유한집합인 거 고르랍니다. 무한집합 되는 거 맞겠죠? 얘는 n에 1, 2, 3, 4 집어넣으면 끝도 없이 계속 나오겠지. 얘도 무한집합이 될 거고, 가장 작은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맞나?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유한집합이 될 거고, x제곱 1과 작은 유리수 엄청나게 많겠지. 그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끝도 없잖아요? 될까? 여기서도 내가 뭡니까? A가 그럼 수가 결정이 안 됐죠? B도 결정이 안 됐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유한집합은 얘밖에 없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을 골라달라면 1번 아니지. 1번이 만약에 공집합이 되면 집합 비유 없이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얘보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공집합이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애죠. 됐까? 자, 두 번째 것이 한번 더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0 된다면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올 거니까 얘는 실수야 아니야? i는 실수 아니죠? 그러면은? 그럼 얘는 내가 뭡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그럼 뭐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겠죠? 됐나? 얘도 그럼 인수분해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바로 가능하죠? 얘도 똑같은 말이야. x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 2 사이에도 무수히만 자연수 나이네. 자연수만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있는 거 맞나요? 그 다음 얘는 뭐 될 거야? x 실수되는 애 있나요? 네, 누구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 실수되는 애 있겠지. 그럼 공집합은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6의 약수, A는 6의 약수가 될 건데, 근데 얘가 뭡니까? X랑 만족하는 애가 없으래. 6의 약수가 누구 있어? 1, 2, 얼마가 있어요? 3, 6이 있을 건데, 이 안에, 그럼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오지 마란 말이죠. 그냥 K가 될 수 있는 거 누구 있어요? 6이면 6 못 들어오는 거 맞지? 얘가 등호 없으니까?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계속 가도 되지만은, K는 10보다 작대. 그니까 요만큼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15에 얘네들이 나오면 15지. K가 바로 해달랍니다. 30 나와주시면 됩니까?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애의 집합은요, 5이하랍니다. 1부터 들어가면은 1, 3, 5, 7, 9 나왔을 거고, 그럼 원소 5개에. 자, B 한번 볼까요? 11의 양의 배수요. 그럼 저거 뭐 있죠? 11, 22, 33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99까지만 나와주시면 됩니까? 몇 개 나왔어? 9개 나왔죠? 자, 그 다음 잡은 뭐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가 0이하가 나오래. 근데 x는 실수잖아? 그럼 얘가 벌써 0 이상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0보다 큰 애 중에서 0이하를 구할 있어? 없어? 없어요. c는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럼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나왔고? 9개 나왔고. 그 다음에 C는요, 공집합이니까 0개. 그 다음에 A의 원소 개수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어.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하고 약 빼면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다 나오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야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야원소 3개 있으니까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0이라는 내가 뭐가 있어? 지금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1개 있는 거 맞나요? 그럼 2번도 틀렸고. NA가 0이면 이거 많이 말했죠?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집합 기호 없이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0개가 되는 거고. 지금 보기에는 요거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은 한 개가 나오는 거지. 됐까? 이거 공집합 아닙니다, 이거. 맞아, 그럼 얘도 틀렸는 거죠, 그러면? 됐나? 그럼 야 몇 개라 그랬어요? 얘는 지금 원소 개수 몇 개? 얘는 한 개. 얘는 공집합이니까 얘는 0개. 그럼 1에서 0 빼니까 일단 얘가 나왔을 거고. 됐나? 그 다음에 야는 원소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야 원소 한 개, 얘도 원소 한 개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Y가 정수가 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써볼까? 누구밖에 없어?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그 다음에 0하고 2하고 0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 맞을까? 그럼 얘는 몇 개 될 거야? 한 4개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그럼 얘가 몇 개가 돼달란 말이야? 7개가 돼달라는 말이지. 맞아, 그럼 내가 몇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지만 7개가 되는 거야? 몇 개 되면 K가 얼마 돼주시면 됩니까? 7 이하의 자연수가 7개 나왔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럼 A랑 B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져 달래. 그럼 야의 근의 개수랑 야의 근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네? 인수분해 안 된다, 맞죠? A 집합 판별식 한번 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나와서 0보다 작아. 그럼 야는 무슨 말이야? 근이 없기 때문에 NA라는 0이 나왔을 거니까. 아, 야의 판별식도 뭐가 돼달란 말이죠? 근이 없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됐나? 그럼 야는 짝수니까 4분의 D 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게 0보다 작으면 되니까 K로 묶으면 K-7이 0보다 작으면 됩니까? 그럼 K라는 애는 0보다 크면서 7보다 작아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몇 개 나왔죠? 6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M이라는 애 자체를 루트 M이하의 자연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M에 16 집어넣고 읽어보자. 루트 16이하의 자연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4이하의 자연수죠? 4의 자연수.
4 이하의 자연수 몇 개 나왔을 거예요? 4개가 나왔을 거고 27 들어간 루트 27이잖아. 만약에 5점 얼마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5점 얼마 이하의 자연수 몇 개 있을 거예요? 5개 있을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니까 나는 루트 K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은 9개가 나와줘야 돼. 만약에 루트 K라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루트 K라는 데가 그럼 9가 돼도 되겠죠. 9 이상이 되면서 맞아? 9점을 9점이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뭐만 아니면 돼? 10점까지만 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K라는 데는 얼마가 될 거예요? 81에서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나와주시면 됩니까? 여기서 K의 개수 구해달랍니다. 등호 하나 있으니까 요 놈한테서 요거 뺏는 거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몇 개 나와요? 19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B라는 애의 원소를 X라는 애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그럼 A라는 애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가 나와주시면 될까? 그럼 X라는 얘네들이 곱해달랍니다. 곱하면 1 나옵니까? 0 나왔지? 마이너스 2 나왔지? 0은 중복, 0은 중복, 0은 중복. 마이너스 2도 중복, 0 나오고 얘 곱하면 4까지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네들 뭐 해달랍니까? 다 뭐 해달래요? 5에다가 뭘 빼요? 2를 빼네. 그러면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3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애의 원소 X가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2하고 3이고 그 다음에 B집합 구하러 갈까요? 1이 3이면서 뭐보다 10보다 작은 소수를 써달래. 그럼 2가 있을 거고 3이 있고 5하고 7까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얘가 2가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5가 있을 거고 7이 있을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집합 C가 되는 거지? 그럼 C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 3되고 4되고 3됩니까? 4되죠? 6되고 8되고 자 2 더하자. 4되는데 4 여기 있지? 2 집어넣으면 5는 없네. 들어가면은 7도 없죠. 그 다음 들어가서 9도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야 들어가면 5는 여기 있어요. 얘랑 얘랑 더하고 6 여기 있지? 얘랑 얘랑 더하고 8도 여기 있네. 얘네 둘이 더하면 10은 없죠. 요만큼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나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C의 원소의 개수 물어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 들어갈 수 있는 애는요, 1하고 2하고 3하고 A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요,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6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여기서 X라는 애의 집합의 원소는요, 뭐가 될 거야?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애고, 근데 X의 원소의 개수가 9개만 나오래. 맞아. 일단 결정되는 애들 먼저 써보자. 그럼 X라는 집합을 봤을 때, 1부터 더하자. 그럼 3 됩니까? 5 되죠? 7 되죠? 그 다음 2 더하러 가자, 얘네들한테. 4 없죠? 6도 없죠? 8도 없죠? 그 다음 3 더하면 5는 여기 있어요. 7도 여기 있죠?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될 거야? 9가 될 거야. 그럼 얘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될까? 원소가 두 개는 더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일단 만들 수 있는 게 A 플러스 2라는 애가 있을 거고 A 플러스 4라는 애가 있을 거고 A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있을 건데 나눠졌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의 원소는 중복이 돼야 돼. 맞아. 하나의 원소는 중복이 되면서 나머지 두 개는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저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그럼 두 개, 하나는 사라지고 두 개 들어가자. 근데 A가 가장 크고 싶어. 그럼 내가 가장 작은 얘가 뭐가 돼야지? 9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맞나요? 얘랑 중복이라서 안 썼어. 맞아. 근데 A, 야가 9가 되고 싶으면 A는 얼마인 거야? A는 7이었지, 그러면? A가 7이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1이니까 여기 생기는 거고. 12가 13이니까 여기 생겼지. 그러면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A의 최대값이 뭐가 나올 거야? 7이 나와달라는 말이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있을 거야. 그럼 저기서 봤을 때 A, B, C라는 애가 있을 건데 X도 A의 원소, Y도 A의 원소.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애가 A랑 B랑 C가 될 수 있고 얘도 A랑 B랑 C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B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을 때 맞아. 그럼 만들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더하면 2A 만들어낼 수 있지.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하면 A 플러스 B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가 되고 A 플러스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B는 그대로 얘랑 얘랑 더하면 2B 그 다음 얘들 둘이 더하면 뭐 됩니까? B 플러스 C가 될 거고 맞아. 그 다음 얘랑 더하면 A 더하기 C 있죠. B 더하기 C도 여기 있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2C라는 애가 있을 거야. 됐까?
그러면 여기 모든 원소의 합이 월마가 나온다 그래서 4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우리 원소 나열 보면서 중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중복이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 한번 해보자. 어, A 더하기 A는, A는 A 더하기 A잖아. A 더하기 A보다는 A 플러스 B가 당연히 더 크겠지? B가 더 크니까. 그럼 A 더하기 C도 더 크겠죠. 그럼 얘랑 얘랑 얘랑은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 맞아. 근데 A 더하기 C. 어, A가 첫 번째로 제일 작은 애고, 작은 애랑 큰 애 더했던 애랑 가운데 있는 애 두 개 있는 거야? 어, 얘네들이 모르겠어. 누가 더 큰지. 중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얘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또 B 더하기 B죠? 얘는 B 더하기 C면 얘가 당연히 얘보다 더 커졌을 거야. 맞아. 일단 이 친구 그러면 C 더하기 C가 얘보다 더 커졌겠지?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복이 나올 수 있는 얘네 둘밖에 없어. 맞나요? 그럼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눌게요. A 플러스 C가 만약에 뭐가 나왔어? EB가 나왔어. 그럼 중복이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한 번만 쓸 거란 말이죠. 될까? 또는 근데 뭐가 될 거야? A 플러스 C가 만약에 뭐가 안 됐어? EB가, 아, EB랑 달라. 그럼 저 몇 개입니까? 이 여섯 개의 원소가 다 있을 거란 말이지. 다시? 이때는 원소가 다섯 개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저기서 누구를 쓸까요? A 더하기 쓸 수 C를 쓰나 EB를 쓰나 똑같지만은 어, EB를 쓰게 되냐? 그럼 저기서 EA랑 얘랑 얘랑 더할까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됩니까? 3A 플러스 B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할까 그러면은? 그러면 약간 3A 플러스 3B가 나왔을 거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A 플러스 4B 플러스 얼마가 될 거예요? C가 됩니까? 따라왔나요? 그럼 얘랑 얘랑까지 더하면 얼마 되는 거죠? 3A에다가 플러스 4B에 플러스 얼마가 나와? 3C가 4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내가 3으로 묶어볼까? 3으로 묶으면 자 얼마 나와? A 플러스 C에다가 4B를 더했는 애가 40이 될 건데 A 더하기 C가 2B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만큼 6B가 나왔어. 6B에 4B를 더하면 10B라는 애가 얼마가 나왔을까? 40이 나왔겠지. 그럼 B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돼? 4가 나와주시면 돼. 자, B가 4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얘한테 들어간 B는 결정된 거지, 지금? 그럼 A 플러스 C는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8이 나와주면 되나? 자, 근데 저기서 A, B, C는 뭐야? 자연수인데 A는 C보다 작아야 돼. 만약에 그럼 B는 결정됐으니까 얘네들이 나오는 개수만큼 집합 A가 나왔겠지, 그러면? 이해했나요? 그럼 뭐 있죠? 1하고 7 있습니까? 2하고 얼마? 6 있어요? 3하고 5 있을 거고, 4, 4는 안 되겠지. 나왔어요? 그럼 3하고, 그럼 요만큼 나와주시면 되니까, 이때는 일단 나한테 몇 개 나왔어? 집합 A가 될 수 있는 여기서 3개가 나온 거고.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랑 얘랑 달라. 그럼 우리 아까 전에 A랑 얘랑 같은 원소가 아니잖아? 맞아, 그럼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요만큼한테 누구만? 요거까지만 더한 거죠. 따라왔어요? 그럼 쟤네들 더하면 얘한테 저만큼만 더 더해주면은 4A 플러스 4B 플러스 4C가 얼마야 지금? 40이 되달라는 말이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10이 나와주시면 되죠? 자, 작은 수대로 그럼 얘가 1하고 2하고 나왔으면 얘가 7이 나와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1하고 얘가 3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6이 나와주시는데 1하고 4하고 그럼 5가 나와도 되겠지? 맞아, 1, 5를 쓸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럼 C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A를 올려보죠. A가 2야. 얘가 3이지 그럼 얘가 5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 다음 2, 4, 3 돼 안 돼? C가요?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얘가 3이었다고 생각해볼까? 나와 안 나와? 3, 3, 4 안 되겠지 그러면. 그럼 이 상황에서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네,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총 몇 개 나올 수 있습니까? 7개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오른 거 골라달래요? 요렇게 생긴 애가 집합 A에 있나요? 없죠? 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는 있어? 그냥 바로 봐주시면 되겠지. 없죠?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애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맞아, 그럼 일단 얘는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 얘는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집합 끼워 벗기면서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했어요. 맞아, 근데 B라는 애는 안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고, C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A만 원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 C라는 얘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틀린 거지,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B라는 집합 안에 1이라는 애 있죠? 맞아요. 자, A 안에 4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4 없대요. 맞는 말이지? 어, 1, 2, 3이라는 애 B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1도 그러면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도 그러면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고, 3도 그러면 뭡니까? B의 원소가 되면 안 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집합 교체는 아니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 2, 3이라는 애는 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됐까? 그럼 얘는 틀렸는 말이고. 됐까? 자, 4번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집합 비교 고치고 0이라는 애는 A의 원소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그럼 0이라는 애는 A한테 없는 거니까 내 맞는 말이고요. 자, 얘가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0이라는 애는 B가 0을 가지고 있고 1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맞나요? 그럼 0도 가지고 있고 1도 가지고 있으니까 5번도 맞는 말이죠. 옳지 않은 거는 그러면 얘밖에 없었네. 그치?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 그랬죠.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맞지? 자, 1은 내 원소입니까? 네, 내가 1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양은 그러면 1, 2란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도 맞는 말. 얘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1, 3이라 내가 내 부분 집합이 됩니까? 기호 지우고 1도 내 원소가 되고 3도 내 원소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 1도 있고 3도 여기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도 맞는 말. 이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없어? 요렇게 생긴 애 없는 거 맞나요? 그러면 5번이 그럼 틀렸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있을 거고 Y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Y라는 애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0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Z는 뭐하라 그랬어? X라는 애의 원소의 절대값을 씌우래. 그럼 야가 절대값은 1되고 0되고 1될 거니까 Z라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그럼 0하고 1밖에 없겠죠? 그럼 부분집합 관계를 표현해달랍니다. Y는요 Z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X안에 포함되어 하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뭘 말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걸 찾아달랍니다. 그럼 B가 지금 6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X는 짝수입니다. 짝수를 다 가지고 있는 거. B는 요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B라는 애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걸 거고요. 됐까? 나는 12하의 자연수면 1부터 10까지 있는데 야는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밖에 없겠죠? 얘도 그럼 B가 뭐하는 거? A에 포함되는 애고요. 야는 그럼 야 뭐 됩니까? A랑 집합 한번 써볼까? 그럼 야가 1 집어넣으면 3하고 6하고 9가 되는 거고 야는 그럼 야 뭐 됩니까? 그러면 15의 양의 합수 1하고 3하고 5하고 15가 있을 거니까 얘네들은 부분집합 관계 없는 거고 맞아? A는 공집합이죠. 맞아, A는 공집합 뭐라 그래서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요. 여기 뭐가 그려졌는지 별로 관심도 없다고요.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란 집합은 0, 1, 1로 결정이 되어 있고, X가 그럼 될 수 있는 애가 밑에다 쓸게. 0하고 1하고 2가 될 수 있을 거고, Y가 될 수 있는 애도 뭡니까? 0하고 1하고 2가 되는데, 나는 2와 1을 뺄 거야. 그럼 야한테 두 배에서 내가 0하고 2하고 4라고 쓸게. 요 중에서 요 줄 뺀 중에 뭐가 될 거야? B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B라는 집합을 한번 써봐 주시면요. 자, 요 놈한테서 요거 빼면 0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면 1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1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없어요. 됐까? 여기서 이거 빼면 2 있습니까? 2 없죠 지금? 요 놈한테서 요거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데 여기 있겠지 지금? 그 다음 요 놈한테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2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맞을까 그러면? 얘는 요만큼 됐까? B라는 집합을 한번, C라는 집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요번에 X에서 Y 빼래 0, 1, 2랑 0, 1, 2 빼로 갑시다. 그럼 C라는 집합 보면 뭐 있죠? 여기서부터 빼기 시작하자. 0 있죠?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2 있죠? 빼면은 얼마? 1 있나요? 0은 포함, 마이너스 1도 포함. 요놈한테서 요거 빼면 2 들어올까? 그 다음에 1은요, 중복, 0도 중복. 되겠습니까?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되는 거야? 얘들 0, 1, 2는 다 가지고 있고 0, 1, 2 다 가지고 있고 맞아? 물론 당연히 B의 원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B가 다 가지고 있어지게 만든 문제지만 그래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B가 그러면 C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0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가지고 있고 1도 가지고 있고 2도 가지고 있나? 그럼 A라는 애가 뭐가 되면서 C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B가 C를 포함해 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은요, 어떻게 생겼어? 0은 안 가지고 3은 가져요. 두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지, 이거. 자, A라는 집합은 여기 있을 건데,
B는 그러면은 A가 여기 있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가면서 얘 둘 다 등호 없어요? 자, 얘가 2A 플러스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일단 얘는 이것보다 작은데 얘가 이것보다 크면 돼. 이까지는 어려운 말 아니지? 등호 어디 들어갈 수 있어? B라는 애가 A를 포함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얘도 안 가지고 얘도 안 가졌기 때문에 여긴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고, 맞아, 얘는 가졌는데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A라는 애는 뭐가 될 거야? 0이하가 될 거고, 넘어갈까? 2A가 크대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6보다. 따라왔나?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지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라는 애가 그럼 얼마가 돼? 0이하면서 마이너스 3보다 커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정수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주시면 되겠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A의 개수요. 자, A집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5라는 애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가는 애가 있을 거고 C부터 그러니까 그럼 2라는 애를 내가 뭐 할 거야?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는 애가 얘가 A인 거죠? 얘가 C인 거지. 그럼 B는 어디 써주시면 돼? 여기 써주시면 되는 거 맞나? A라는 애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 어떻게 돼주시면 돼? 나도 가지고 너네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고 둘 다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서 나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A의 개수 물어봤는 거 맞아?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 원소 먼저 구하러 갑시다. 인수분의 x 플러스 3x 마이너스 2나 0이 나왔겠죠? 그럼 A라는 집합은 얼마나? 만약에 3하고 2가 나왔을 건데. 그럼 A보다 작은 정수라는 애가 A랑 집합이 B를 포함을 할 거래? 아니죠? A가 B에 포함이 될 거래요?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A가 있는 애는 마이너스 3하고 얼마가 있어? 2가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저기서 A보다 작은 정수니까 A 포함에 안 해? A 포함 안 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나요? 그래야지 포함하는 거죠. 됐까?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2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봐봐, 다시 등호 한 번 더? 얘는 가지는데 얘가 못 가지잖아. 그럼 A가 2가 되면 돼요? 안 돼요? A가 2가 돼버리면 2를 못 가지는 거지. 맞아? 그럼 A는 뭐보다? 2보다 커야 되니까 A의 최소값은 3이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이요? B의 부근 집합이 될 거래?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뭐 해줘야 돼? 얘가 4가 되거나 또는 뭐가 돼줘야 됩니까? 얘가 4가 나와줘야 되겠죠? 됐까? 그럼 2-A라 내가 4가 나왔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럼 A값은 얼마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2면은 A라는 집합이 내가 이제 뭐 될 거야? 4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3이 됐을 거니까.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돼줘야 됩니까? 얘가 그럼 이걸 가져줘야 되는 거지. 맞나? 그럼 B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럼 B라는 애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럼 저기서 봤을 때 일단 내가 뭐 할 거야? A 플러스 B 값들을 쭉 구하러 갈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됐나? 또는 B 플러스 6이 뭐가 될 수도 있어? B 플러스 6이라는 애가 4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B는 얼마가 돼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B라는 집합이 지금 내가 뭐 됩니까? 1하고 2 마이너스 A랑 그 다음에 얼마가 될 거야? 4가 될 거니까. 맞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A가 4는 가지고 있는 거고. 맞네, 그러면 저기서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1은 어차피 B라는 집합이 1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되면 됩니까? A 마이너스 1이 A-1이라는 애가 만약에 1이 돼버렸어. 얘가 1이 돼버렸으면 1도 가지고 4도 가지고 괜찮은 거 맞겠지? 또는 내가 뭐 해도 됩니까? 얘가 2-A라는 애가 얘가 돼도 되는 거 맞을까, 그러면? 내가 그럼 2-A라는 애가 그럼 뭐가 되거나 A-1이 돼버리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그럼 이때 내가 뭐 될 거야? A가 2가 나와주시면 될까요? B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A 플러스 B는 여기서 얼마 나왔을 거고, 그러면 0이 나왔을 거고. 자, 그 다음 요 상황 한번 볼까요? 요놈 넘어오면은 A가 됐을 거고, 얘 넘어가면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A는 그럼 뭐 2A죠, 이거? 2A라는 애가 3이 나와주시면 되니까, A는 그럼 2분의 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보면 A 값은 얼마가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라는 애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누가 최소입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맞아, 얘가 그럼 뭐가 된단 말이야? 얘가 최소가 된단 말이지. 됐나? 그럼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빼버리면 누구만 남아요? 요거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N이 1 이상이면서 5 이하인 소수가 나온답니다. 그럼 N이 될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어?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5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얘네 이 집어 넣어봅시다. 그럼 집합이 뭐 나올까? 그러면은 6에서 2 뺄 거니까 4 하나. 그 다음에 9에서 2 빼가지고 7이 안에 있을 거고, 15에서 2를 뺍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13이란 애가 있겠지. 그럼 얘네들의 뭐래요? 구분집합을 모두 다 구하래요? 자, 써보자. 그러면은 내가 뭡니까? 원소가 하나 넣는 공집합이란 애가 있었을 거고, 원소 하나이네 4가 있었을 거고, 7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 13이 있었을 거고, 원소 두 개이네 누구 있습니까? 4하고 7하고, 그 다음에 4하고 얼마랑 13이랑,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7하고 13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 세 개 다 있는 애 누구 있어요? 4하고 7하고 13하고 맞나요? 그럼 몇 개 있어? 8개 모두 다 써달라는 말이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P라는 집합은 뭐가 될 거래?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PA라는 애의 집합에 원소를 써보면 누가 있는 거야? 공집합이 있는 거죠. 그럼 누구 있어요?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가 있을 거야? 1, 2가 있는 거 맞을까? 그니까 항상 뭡니까? 얘랑 얘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니까 얘는 뭐예요? 아, 있어 없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얘 없는 거지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은 뭡니까? 3, 15보다 작은 3의 배수. 그럼 A가 뭐 있어요? 그러면 3이 있겠죠? 6이 있겠죠? 9가 있겠죠? 12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B라는 애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뭡니까? 원소가 3개 있는데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 맞을까?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경우의 수를 배운 친구들은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4개 중에 3개 선택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끝내도 되지만은 아직 경우의 수 배우기 전이니까 써볼 수밖에 없겠죠? 써볼까? 3하고 6하고 9하고 자꾸 꼬박했어요. 자, 3 선택하고 6 선택하고 그 다음에 12를 선택하고 그 다음 3을 선택했을 때 내가 뭐가 될까? 9를 선택하고 12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6하고 9하고 1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총 몇 개 나왔어? 4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20 이상이 되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한 개로 만들어도 안 되고, 두 개로 만들어도 안 되고, 맞아, 가장 큰 거 더해봤자 18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일단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A라는 집합, 자, 일단 원소가 세 개인대로 생각을 했을 때, 맞아,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 거부터 쓸게. 20하고 8하고 2 들어가면 내가 뭐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지? 그럼 10하고 8이 들어가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거죠. 4도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 10하고 8하고 6이 들어와도 되는 거고. 됐나? 그러고 나서 10이 또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10에서 8보다 작은 거 꼼꼼하겠어요? 6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2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 2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어. 맞아, 그럼 10하고 4하고 2는 안 되겠죠. 요거보다 작은 애들 하나 낮춰볼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냥 8이 들어. 제일 큰 애가 8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6하고 4하고 해봤자 얼마? 20 안 넘어갈 거면 얘 안 되겠죠? 자, 그럼 원소가 생길 때 몇 개밖에 없어? 4개가 나왔을 거고. 됐나? 원소가 4개야. 원소가 4개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얘가 뭡니까? 요만큼 다 넣으면 얼마 됩니까? 벌써 작은 애들 다 돼도 20이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일 때 다 된다란 말 맞아요, 그러면? 될까? 그러니까 4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경우에도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5씩 삽니다 하면 되겠지만은. 될까? 우리 아직 경우의 수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다 써봅시다, 그러면. 꼼꼼하게 쓸 거야, 봐봐. 2 쓰고, 4 쓰고, 6 쓰고, 8 쓰고. 그니까, 뒤에서도 숫자를 하나씩 받고, 얘부터? 그럼 약 얼마가 돼? 2 쓰고, 4 쓰고, 6 쓰고, 그 다음에 10 써주시면 됩니까? 따라왔나? 그럼 내가 6 써봤으니까, 그럼 2 썼을 때 4를 쓰고, 6은 써봤는데 누군 안 써봤어? 8은 안 써봤지? 그럼 10 써볼까요, 그러면? 됐까? 또 누구 썼습니까? 2를 썼을 때, 2 쓰고 4 썼을 때는 다 써봤지. 그럼 2를 썼을 때 이제 누구를 써봐? 6을 써봐야 될까요? 그럼 2를 쓰고, 6을 쓰고, 8을 쓰고, 10을 쓰면 되는 거고. 맞나? 그럼 2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써봤어, 이제. 그 다음에 4를 써볼까? 4일 때는 얼마입니까? 6하고 8하고 10이 있었을 거고. 맞나? 원소 4개일 때도 다 더하면 무조건 20 이상이었을 거니까 5개일 때도 무조건 20 이상이 됐겠지. 그럼 여기 몇 개 나오냐? 야, 누굽니까? 진짜 내 집합밖에 없죠? 6하고 8하고 10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여기서 4개 나왔죠? 여기서 몇 개 나왔어? 5개 나왔습니까? 맨 밑에서 몇 개 나왔어요? 1개 나왔을까? 그럼 총 몇 개 나왔어요? 10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 집합과 B 집합이 같아져 달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랑 4가 없으니까 얘네 둘 중에 마이너스 2랑 4가 나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주셔야 됩니까? 얘는 그럼 내가 뭐가 나와줘야 돼? 3이 나와줘야 돼. 맞나?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할까? 일단 얘부터 할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애가 3이 나와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그러면 0 됩니까? 1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a가 뭐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3이 나오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a가 3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a라는 집합이 뭘 가져버려? 6 가지고 그 다음에 8 가지고 그 다음에 3을 가졌을 거니까 b 집합으로 하고 같아지지 않겠지? a가 3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는 지금 야가 3이 되고 마이너스 2랑 4가 됐었을 거니까 얘네들이 A가 3일 때는 같지 않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들어가 볼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이제 A집합 뭐 됩니까? 마이너스 2대죠? 4대죠? 3대죠? B라는 집합 뭐 됩니까? 그러면은 얘가 뭐 된다 해서 3된다 했잖아. 지금 3대고 마이너스 2대고 4가 됐으면 얘네들이 같은 거 맞아? A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집합이래요. 뭘 말하는 거야?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이지. 뭐 끝났네요. 그러면 3, 6, 8이 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내가 3이 돼야 돼. 그럼 X가 얼마면 돼? 5가 돼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X가 오면 확이 6하고 8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얘 나와주시면 되겠네.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랑 서로 같은 집합을 찾아달래요. 얘부터 볼까? 5보다 작은 짝수니까 2하고 4하고 나왔을 거다. 얘는 되는 거고 4의 약수요 얼마죠? 1, 2, 4니까 똑같은 거 아니지? 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야는 뭡니까? 1, 2, 4이면서 6 이하인 짝수 2, 3, 6 나올 거니까 얘 또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야가 벌써 인수분해까지 해줘버렸네. 얼마입니까? 2하고 4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얘까지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이 같을 거랍니다. 그럼 내가 뭐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5 나와주시면 되고 얘가 4 나오면 되겠죠. 끝났지? 자 그럼 내가 두 배 할게요. 2a 플러스 얼마? 4b라는 애는 마이너스 10이 됐을 거고 2a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b는 그러면 4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얘네 둘이 뺄까요? 그러면 빼면 얼마 됩니까? 7b라는 애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왔을 거니까 b는 그럼 얼마인데? 마이너스 2인데 자 b가 마이너스 2랍니다. 얘한테 들어갈까? 얼마 됩니까? 6 나와요?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a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주시면 됩니까? 둘이 곱하자입니다. a가 b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이 서로 같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얘가 그러면 이거 돼야 되겠죠? a제곱이라는 애는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그럼 뭐 나와주시면 돼? 얘가 나와주시면 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b라는 애가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5가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올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a제곱이 아니고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5가 0 나와주시면 될까요? 그럼 b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왔을 거야? 그럼 b는 뭐가 될 겁니까? 5가 되거나 또는 b는 뭐가 될 건데?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요? a가 얼마면서? 마이너스 3이면서 b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와주시면 되겠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부분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거야? 2의 n승의가 나왔을 거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6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그리고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127개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128개였겠죠? 그럼 2의 몇 승? 7승 나와주시면 되겠네. 간단했죠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셨다. 원소의 개수를 구하란 말이죠? 자 인수분해하러 갑시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 3이 될 거니까 다 더하면 0되게 1로 조립제법 되겠네.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0 떨어져 주시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야 뭐 되죠?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그럼 x는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x는 3이 나올 거니까 근데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집합에는 누가 못 들어와? 얘가 못 들어와. 그러니까 1하고 3밖에 없겠죠? 원소 2개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집합, 복분 집합의 개수 4개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2하의 자연수 중에서 12의 약수로만 이루어지면, 어차피 12의 약수를 쓰면 내가 뭐가 될까요? 어차피 다 22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약수의 개수 구하러 갈까? 12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12의 약수, 원수의 개수 어떻게 할까요?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는 거죠? 얘랑 얘랑 1 더한 다음에 내가 뭐 할 거야? 1 더한 다음에 곱해주면은 원수의 개수가 6개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가 나왔을 거야? 2의 6승계가 나왔을 건데 공집합은 빼라네. 한 개 뺄까요, 그러면? 됐나? 그럼 얼마 나와요? 64에다가 1을 뺄 거니까 63개 나와주시면 되겠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사이에 정수된 애를 구해달라네.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3하고 1하고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그럼 양 3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5가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만약 3분의 1보다 크면서 5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 맞아? 그럼 A라는 집합은요 뭡니까?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0부터 들어오면 될까? 0하고 1하고 2하고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을 건데 그러면 X라는 애는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얼마가 될 거야? 2의 5승계가 나왔을 건데 만약에 A랑 똑같은 거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애 뭐 해줘야 돼? 빼주셔야 되고 이거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애 하나 더 빼주셔야 되고 될까?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32가 나왔을 거니까 몇 개 나와요? 30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내가 뭐 할 거야? X는 A를 똑같은 애는 아니야. 근데 1하고 2는 반드시 가지라네? 그럼 A랑 집합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1하고 2하고 3하고 그 다음에 얼마 나올 차례죠? 6하고 9하고 얼마가 나와? 18이 나왔을 건데 1, 2를 반드시 가질 거랍니다. 얘는 그럼 내 원소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가 나왔을 건데 뭐 할 거야? 1하고 2를 반드시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이거랑 똑같은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내가 뭐 해? 그거 하나는 빼답니다. 됐까? 그럼 얼마 나와? 15개 나와주시면 되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2를 반드시 가지랍니다. 그리고 뭐 하래? 3도 반드시 가지래요. 7은 가지지 말래요. 어떠한 조건 걸리면 다 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원소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남았으니까 몇 개 나와? 2의 4제곱 개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을 보니까 자가 뭡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까지 나왔을 건데 4의 약수 뭡니까? 1하고 2하고 4는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았을 거니까 2의 6승계 나와주시면 됩니까? 64개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지. 그러니까 홀수는 두 개를 가지란 말이지. 두 개를 가지라고 했으면 어떻게 가지면 돼요? 1하고 5를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7 가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있죠? 5하고 7하고 가져주면 되는 거 맞나? 이렇게밖에 없겠지. 맞아, 그럼 다시 한 번 더. 1하고 5를 가질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 7을 가지면 돼야 한대. 7까지 가지면 세 개를 가지니까 7을 안 가져. 맞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요만큼 요놈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 때 1하고 5는 반드시 가지고 7은 절대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해했어요? 제가 원소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을 거니까 이때 2의 4제곱 나왔겠죠? 여기도 2의 4제곱 개 나왔을 거고 여기도 2의 4제곱 개 나왔겠지. 따라왔어요? 그럼 16개가 몇 번 나와? 3번 나와. 몇 개 됐죠, 그러면? 48개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K 이하의 자연수면 원소의 개수가 K에게 있는 거야. 맞아, 근데 1하고 2를 빼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5도 빼야 돼. 몇 개 빠졌어? 5개 빠졌어. 그럼 원소 몇 개 남은 거지? K-5개 남은 거 맞나요? 그럼 거기서 2의 얼마? K-5라제가 뭐가 나와야 돼? 32가 나와야 되죠? 야, 2의 몇 승입니까? 5승 나옵니까?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는 K가 뭘 하면 되죠? 10이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X-2, X-5는 0이 됐을 거니까 A집합의 원소는 2하고 5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미지파기 수분해 합시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 0이하가 나왔을 거니까 x 마이너스 1이 상이면서 5이하가 나왔겠죠? 그럼 b라는 집합인데 내가 뭐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정수 다 쓰랍니다.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까지 있었을 건데 얘가 무슨 말이야? x라는 애는 a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는 b의 부분 집합 말하는 거죠. 그럼 x는 반드시 뭘 가져야 돼? 2랑 5를 반드시 가지는 애 말하는 거 맞나요? 원소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을 거니까 2에 5승 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32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라는 애는 이만큼의 뭐가 되면서 부분집합이 될 건데 A를 반드시 가지래.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D는 원소로 안 갔는데 지워요. 그럼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은 거 맞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개 나오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애는 뭡니까? 6의 약수여서 볼까? 뭐 있죠?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주어졌을 거고 B라는 집합은 뭡니까? 쟤한테 N에 1, 2, 3, 4 집어넣을 거야?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10이 됩니까? 그 다음에 N에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 거야? 6이 될 거야. N에 3 집어넣으면 4가 됐겠죠? N에 얼마입니까? 지금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됐어? 3이 됐을 거고. 만약 그런 다음에 N에 또 5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5분의 12는? X는 자연수 아니지.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12의 약수 다 쓰라면 맞나요, 그러면? 자, 그럼 3이 있었겠죠? 2이 있었겠죠? 1이 있었겠죠? 여기까지 가면 될까요? 자, 그럼 A를 반드시 가지는 B의 부분 집합이요. 그럼 1 반드시 가진대요. 2도 가지고, 3도 가지고, 6도 가진대. 원소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그럼 2의 제곱계니까 몇 개 나와주시면 됩니까? 네 개 나오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B를 반드시 가지면 누구를 가져? 1, 2, 4는 반드시 가지면서 A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A는 원소가 몇 개야? N개야. 근데 1, 2, 4를 지우면 몇 개 남았어? N-3개 남은 거 맞아? 그럼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3개가 될 건데 똑같은 거 이만큼 다 가지고 있는 애는 빼. 그럼 한 개 뺄까요? 그러면 그거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15개가 나와. 그럼 2의 N-3승이라는 데가 넘어가면 16 됩니까? 16 2의 몇 제곱? 4제곱 돼요? N값 그러면 얼마 나와죠? 7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K는 7보다 작은 자연수를 다 집어넣어보래요. 그럼 A라는 집합은 자가 뭐 되는 거죠? 1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3, 6, 9, 1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얼마 나와? 18 나오고 7 집어넣으면 21인데 7 전까지 집어넣을까? 요만큼 나왔을 거야. 맞아. 그럼 3동은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요. 그럼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에다가 6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 다음 내가 뭐 할 거야? 3도 가지고 6도 가지는 애는 한번 빼야 되지. 맞죠? 자, 그럼 3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야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의 5승 개가 나왔을 거고 그럼 6을 반드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2의 5승 개가 나왔을 거고 맞아, 근데 둘 다 다 가지고 있는 건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한 번은 빼줘야 되죠? 그럼 3하고 6을 둘 다 다 가지고 있는 애는 얼마가 됩니까? 2의 4제곱 개를 내가 뭐 할 거야? 빼주시면 됩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32랑 32랑 그 다음에 얼마 뺄 거야? 16을 뺄 거야? 그럼 64에서 내가 뭐 할 거야? 16을 뺄 거니까 얼마 나와죠? 48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라는 집합은요, 내가 뭐 할 거야? 50 미만의 5의 개수. 5하고 10하고 15랑 20이랑 25가 있을 건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가지래.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짝수로만 만든 것만 아니면 되지. 그럼 전체 몇 개가 있어? 다섯 개가 있으니까 2의 5승 개 중에서 내가 뭐 한 거? 10하고 20, 요거 두 개로만 만들었는 거. 2의 제곱 개만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빼주시면 됩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32에다가 내가 뭐 하자? 4 빼자. 그러면 얼마? 28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애가 MA래. 만약 그럼 저기서 내가 뭡니까? B라는 애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을 거야? 만약 부분집합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원소가 4 이상이 나와달래. 만약 그럼 4가 들어오거나 또는 5가 들어오거나 또는 6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뭐만 아니면 됩니까? 이만큼 다 만들었는 것 중에 2의 6승계 중에서 내가 뭔가 4, 5로 아무것도 없는 요만큼으로 만들었는 거 2의 3제곱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왔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64에다가 내가 뭐 빼주시면 돼요? 8 빼주시면 됩니까? 얼마 나왔죠? 56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A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가 될 거면서, 자, A가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면은, A의 원소는 N을요? 아, 18을 N으로 나눠도 반드시 내 원소가 돼야 돼. 그런데 내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은 누구밖에 안 들어가? 18의 A 악수밖에 안 들어가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1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은, 1하고 18은 무조건 내 짝이야. 그니까,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2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까? 2하고 9도 무조건 짝이 되는 거예요. A가 그런 다음에 내가 뭐 해볼까? 3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까? 3이 들어갔다면 6이 무조건 내 짝이 되는 거지. 맞나? 6 들어가면 어차피 3 들어올 거니까 요만큼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될까? 그러면 A가 1일 때 얘가 되고 2일 때 얘가 되고 3일 때 얘가 되잖아. 만약 A가 그럼 내가 뭘 가질 수도 있어?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냐 말이지. 그럼 1을 가지고 1하고 2 들어왔으면 9하고 18이 따라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고, A라는 애가 그러면 1하고 3을 만약에 원소로 가졌네? 그럼 내가 뭐 됩니까? 6하고 18이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고, A가 그러면 1, 3 해봤죠? 이제 뭐 할 차례야? 2, 3이 들어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9하고 6이 6하고 9라고 써야 그래도 6하고 9가 내 원소, 내 집합에 들어올 거고, 맞다. 그 다음에 두 개 들어가면 다 해봤지? 그럼 1, 2, 3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6하고 9하고 18하고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됐나?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집합 B의 개수를, 집합 B의 개수를 AK라 하는데, 그럼 원소가 하나 가진 거랑 세 개 가진 걸 찾아달래요? 만약 그럼 여기서 내가 뭐 해주시면 돼? X가 들어가면 자연수요. 자연수인데 B도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또 뭐가 들어가는 거야? 16의 약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네. 그러면 저기서 다 구해볼게. 그냥 B라는 집합이 그럼 예를 들어서 1을 가지면 16을 가졌을 거고, B라는 집합이 만약에 2를 가졌으면 8을 가졌을 거고, B라는 애라는 애가 그럼 만약에 4를 가졌으면은 얘한테 4 들어가면 4밖에 없잖아. 맞아. 얘가 4는 자기 혼자 보죠. 그러면 될까요? 그러고 될까? 그럼 3개가 되려고 하면 내가 뭐 하는데, 얘네 둘이 합친 4개가 되는 거. 아, 그럼 얘랑 얘랑 합쳐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B라는 애가 3개 될 수 있는 애가 1, 4, 16 맞나요? 그 다음 여기서 봤을 때 얘랑 합친 거,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하고 4하고 8하고 맞나? 그럼 한 개가 될 수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는 거고, 맞죠? 얘가 한 개밖에 없는 거고, 원소 3개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네 둘밖에 없겠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해달라는 말 맞나요? 얼마 나와요? 3 나오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NA가 홀수가 되라네? 맞아.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까? A라는 집합을 보니까 1 들어가면 누가 들어올 거야? 100이 들어왔겠지? 1하고 100하고 짝이고, 2하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50하고 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그러면 4하고 누굽니까? 4하고 25가 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A가 그러면 5하고 20도 짝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A가 그 다음에 약수 누굽니까? 10 나올 차례니까? 여기 10 들어가면 약간 10이야. 됐나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계속 합쳐주시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게 더 많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될까? 원소가 홀수가 되려면 이 짝수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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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애들한테 10을 집어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1하고 10하고 100이 되는 거 맞을까? 맞아. 그럼 1하고 20, 1하고, 아, 2하고 10하고 100이, 50이 나오시면 되겠죠? 4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25가 나오면 되고, 5하고 그 다음에 10하고 얼마 20이 나오면 되니까, 요렇게 원소가 3개이네. 원소가 3개이네. 몇 개 나왔을까? 3개이네는요 그럼 4개가 나왔겠지. 될까? 그러면서 또 뭐 해주시면 돼? 요만큼만 쓸게.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봐봐, 얘가 그럼 1, 2가 들어왔을 거고, 거기다가 10을 합쳐주고 50하고 100은 그냥 들어올 거잖아. 맞나? 그럼 내가 누구누구 짝 지을 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만약에 1, 2 들어왔을 때, 1, 2 들어오면 짝이 2개 들어오고, 거기다 10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원소가 5개인데 뭐하러 가볼까? 그럼 1, 2 얼마? 1, 4로 있었겠죠? 1, 4 집어넣은 애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 5를 집어넣은 애도 있었을 거고. 따라왔습니까? 2호 샤가가 이제 2하고 4 들어왔는 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얼마? 5가 들어왔는 애 있었을까?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2호까지 했죠? 그러면 뭐 아까 이제 4, 5가 들어와 주시면 되는 거 맞아? 나오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왔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겠죠? 됐나? 그럼 이만큼 약 원소가 몇 개인가? 원소가 다섯 개인 애들은 여섯 개가 나왔을 거고, 맞아. 나 원소가 일곱 개이네. 원소가 일곱 개인 얘네들 세 개를 짝지으면 되겠지.
만약에 세 개씩만 짝지어주면 됩니까? 그럼 얘도 똑같은 말이 하나만 갔어볼까? 하나가 1하고 2하고 4를 짝지었죠? 그럼 내가 누가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25 들어올 거고요. 50도 들어왔을 거고 100도 들어왔는 거에 10도 추가해주시면 되잖아. 그냥 10은 혼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나? 그럼 요거 세 개만 써보시면 되겠죠? 1, 2, 4 있었죠? 그럼 갈로로 쓸게요. 그냥 1, 2, 5일 때도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누구 있어요? 1, 4, 5. 1, 4, 5 안 썼지? 1, 4, 5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2, 4, 5도 있었을 거고. 맞나? 그럼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몇 개 나왔을 거야? 여기서 네 개가 나왔을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얘네는 네 개 다 합치면 몇 개가 돼? 8개가 되겠죠? 얘네 다 합치면 8개가 됐을 거고, 거기다가 내가 뭐 해주시면 돼? 10을 추가해주시면 돼. 그럼 그때 몇 개 나왔을까요? 또 한 개 나왔겠죠? 그냥 다 쓴 거. 맞나? 그럼 총 몇 개 나왔을까? 요거 빠졌네요. 얘 혼자 있는 거, 여기 한 개 있는 거 맞을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됩니까? 한 개, 네 개, 여섯 개, 얼마? 네 개, 한 개 다 합쳐주시면 몇 개 나오십니까? 16개 나와주시면 될까? 자, 일단은 다 써줬어. 일단은 다 써줬지만은, 쌤이 봐봐. 지금 얘가 되는 거랑, 만약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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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쭉 봤을 때, 결국에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양아 뭐가 되냐면은, 자, 얘네들만 보는 거야. 얘가 1하고 2하고 4하고 5를 봤을 때. 맞아, 지금 저번에 16개가 왜 나왔냐? 1하고 2하고 얼마? 4하고 5의 4, 5의 부분 집합이겠죠.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될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볼까? 부분 집합, 얘가 만약에 본 집합이었다고 생각해봐. 거기다가 내가 10을 추가해도, 여기다가 10을 추가한 거야, 그냥. 떨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야한테 10을 추가해야 뭐가 되는 거지? 10이 된 거지. 여기서 야의 부분집합이 농집합이라 생각했을 때, 맞아, 그럼 야의 부분집합을 만약에 1이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77경우 내가 1을 데리고 왔으니까 누가 들어와? 100이 들어왔겠지? 맞아. 근데 거기다가 내가 10을 추가를 한 거야. 그럼 야가 얼마가 돼? 1하고 10하고 100이 되는 거죠. 이해서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얘의 부분집합을 내가 1,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럼 야를 1, 2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뭡니까? 1, 2 들어오고 50하고 100도 들어왔을 건데 거기다가 내가 뭡니까? 10을 항상 추가하는 거라고. 딱 1하고 2하고 10하고 50하고 100이 되는 거지. 이런 말이죠. 자, 일단 다 써줬지만 다 써줘가지고 16개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꼭 알아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중에서 1은 절대 머릿속으로 가지지 않는데 1 뺄까요, 그러면? 자, 3도 3은 근데 반드시 가질 거라고. 3은 무조건 가죠. 그럼 총 1을 절대 가지지 않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오죠? 16개 나오는데 이건 다 안 남았죠? 자, 그럼 2의 4승계가 돼가지고 내가 몇 개가 될 거야? 16개가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16개의 부분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 다 더하래. 맞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어떻게 될 거냐? 자, 봐봐. 얘가 16개가 있을 거야. 그냥 한번 써볼게. 3개, 4개, 5개, 해가 띠띠띠 가서 15개, 뭐 한 16개까지 썼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그냥.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다가는 뭡니까? 1은 없을 건데, 3은 전부 다 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3은 몇 개가 있을 거고 2는 몇 개가 있을 거고 4는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맞아? 그럼 3은 몇 개 나왔을 거야? 다 했었을 거니까 16개가 나왔겠죠. 이해했어요? 3은 16개가 나왔을 거고 그럼 2는 어떻게 돼? 이 중에서 내가 뭡니까? 1을 가지지 않고 3을 포함하고 2가 있어야 되니까 2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 맞아? 그럼 2의 3제곱이 되겠죠. 만약 8개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16개 중에서 2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가 어딘가에 8개는 분포돼 있을 거란 말이라고. 이해했을까? 무슨 말인지? 될까? 그럼 여기서 2는 몇 개가 나왔을까? 8개가 나왔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1하고 3을 반드시 가지면서 2는 상관없지, 2는 어디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몇 개 나왔을까? 8개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4도 몇 번 나왔을까? 저기도 4도 이어드가 8번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럼 4도 8번 나왔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5도 8번 나왔습니까? 6도 8번 나왔겠지. 따라왔습니까? 그럼 이만큼 48이 됐을 거고 얘네들 다 더하는 거 8로 묶어볼까? 8로 묶으면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얼마가 나와? 6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10 되는 거고 얘네들이
더하면 7 돼요. 그럼 17에다가 얼마를 곱해? 8을 곱해. 그럼 56에다가 1 더하면 13 됩니까? 마치 거기다가 내가 얼마를 더해줘? 48을 더해줘. 그럼 얼마가 되죠? 여기 4 나왔을 거고 8 나왔을 거고 184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두 개가 되는 애들은 열 개가 나올 거래요. 맞죠? 그럼 뭐 세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가 봤을 때 내가 그 부분집합, 그거를 내가 뭡니까? 빅킬이라고 했을 때, 그 열 개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다 구하래. 맞아. 위에 거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면?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봐봐. 1이 있다가 1, 2가 있겠죠. 그 다음에 1 얼마? 1, 3도 있었겠지. 집합으로 쓸까요? 그래도 집합이 맞으니까. 1, 2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1 얼마? 1, 3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1, 4 있었을 거고 1, 5가 있었겠지. 됐나? 뭐 10개 다 써봐도 돼.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원소에서 더 많아지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더 많아질 거니까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맞아. 그럼 2가 있다고 생각해볼까? 그럼 2라는 애가 지금 1, 2는 썼으니까. 맞아. 2, 3이 있겠죠. 2,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자 어떻게 될까? 2,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얼마가 되고 2, 5가 있을 거야. 그럼 써보면 벌써 내가 몇 개나 썼어? 7개나 썼어. 이왕하면 다 써보면 그냥 또 뭐 있어? 3, 4가 있겠죠. 그러면서 3, 5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4, 5가 있을 거야. 이렇게 10개가 있을 건데.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근데 다 더하면 되긴 하지만은 그거를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지금. 맞아. 훨씬 더 원소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얘네들 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0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내가 뭘 생각해? 1이 몇 번 있어? 1이 4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그 다음 2는 몇 번 있습니까? 2도 당연히 4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몇 번 있습니까? 그럼 3 어디 있어? 3은 그럼 여기 하나, 둘, 어디 있어? 셋, 네 개 있죠. 4도 그럼 몇 번 있었을까? 네 번 있었겠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있어? 네 개 있죠? 그 다음에 5는 또 몇 번 있습니까? 얘네들 당연히 네 번씩 들어갈 거란 말이잖아.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몇 번씩 나온단 말이야? 네 번씩 나온단 말이죠. 맞아.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 15가 나왔을 거니까 4 곱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60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또 뭐 한답니까? 모든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 앞에 그 ES는 바로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총 16개 중에서, 만약 1은 몇 번 나와? 16개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번 나와? 8번 나오는 거지? 그럼 1도 몇 번 나와? 8번 나왔을 거고, 3을 반드시, 2를 이제 지우고, 3을 반드시 포함한 애도 몇 번 나왔을 거야? 8번 나왔겠죠? 그럼 3도 몇 번? 8번? 5도 8번? 맞아요? 7도 몇 번 나왔을까? 8번 나왔겠죠? 8로 묶어줄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얼마가 나와? 7이 나왔을 거니까. 8하고 8개가 16 됩니까? 걔한테 얼마 곱해달래? 8 곱해달랍니다. 128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은데 요번엔 뭐 한 거야?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래 그냥? 맞아,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공집합이 아닌 애들 합치면 31개가 있었을 건데 맞아, 그 중에서 1은 몇 번 들어왔을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옵니까? 16개 나오는 거 맞아? 그럼 1을 몇 번 곱하란 말이에요? 16번 곱하란 말이에요? 그럼 1에 뭐가 되는데 16승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애도 몇 개가 나와? 원소가 4개니까 얼마가 나와? 2가 16번 나왔겠지. 그럼 2를 내가 몇 번 곱해? 16번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4도 몇 번 곱해? 16번 곱하고 8도 몇 번 나와? 16번 곱하고 16이라는 것도 16번 곱했겠죠.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까? 그럼 내가 1을 16번 곱해봤자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야는 2에 16승에 그 다음에 야는 2에 제곱이니까 2에 얼마? 32승에 2에 얼마? 3제곱이니까 48에다가 58이 2에 얼마가 되는 거죠? 4제곱이죠? 그럼 내가 64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얘네들 다 곱하면 지수를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32랑 48이랑 64를 내가 뭐 해주시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지?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하자. 얼마 됩니까? 80 나왔을 거고 얘네 둘이 더해도 얼마 나왔어? 80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얼마가 나왔을 거예요? 2에 160승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K값 얼마 나와? 16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됐죠?